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보험 계약 대출, 이른바 약관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먼저 약관 대출의 한도를 줄이겠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손해보험사 중에서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히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오는 23일 오후 10시부터 장기 손해보험 상품인 삼성 80 평생보험 등의 상품에 대한 약관 대출 한도를 기존 60%에서 50%로 줄입니다. 약관 대출이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인 해지 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 통상 70에서 80% 범위가 한도입니다. 은행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쉽고 빠르게 돈을 구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네, 삼성화재라면은 손해보험업계 1위 회사인데 이 대출 한도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네, 고객과 회사의 전반적인 건전성 관리 차원입니다.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약관 대출로 인한 원금과 이자가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을 예정보다 빨리 해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 해지 환급금 규모가 줄어들어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객과의 계약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게 리스크인 만큼 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은 한 개 보험사의 소식인데 다른 보험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국내에서 약관 대출 규모가 큰 보험사는 삼성화재 외에도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있는데요. 삼성화재를 뺀 나머지 5개 회사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안정한 금융시장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